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 크신 사랑 보이셨네. 오늘 말씀은 변화산의 체험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며칠이 못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천국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이러고서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딱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안개 같은 구름이 확 덮이면서 그러면서 그 제자들은 거기서 어떻게 됐는지 잠이 잠깐 들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난 거죠. 이는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이쪽에 모세가 있고 이쪽에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모세나 엘리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같은 시대 사람도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모세는 약 한 1300년 전, 1200년 전 분이라고요. 거기에 엘리야는 한 700년, 그 정도 700년, 800년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을 때 모세라든지 엘리야는 무슨 초상화가 있거나 화폐에 무슨 그 얼굴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그냥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경험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분들은 어떻게 평생 그 기억을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잊어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제 생에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들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일도 있었고 참 굉장히 자랑스러운 데도 있다고요. 근데 이런 체험은 신앙생활의 영적 체험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들어도 이게 그냥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이게 내게 아주 생생하게 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꼭 아침 조례하듯이 혹은 옛날 학교 가면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국민의례하듯이 그렇게 하는 데 참석하면 전혀 감흥이 없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만나주신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비록 비 맞고 오셨고 좀 굳고 그리고 또 주차도 이렇게 엉성하게 하고 불편하게 오셨지만 그쪽에 자꾸 차 있는 데나 집에 가서 왔다 갔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기로 지금 끌어오세요. 한번 여러분 손으로 해서 생각을 한번 잡아와 보세요. 이렇게. 아, 그래 정말 잡아오시는군요. 생각을 잡아다가 여기다 쏙 집어넣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뭘 보십니까? 속을 보신대요. 그 속이 무슨 뭐 뱃속에 뭐 먹었나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생각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종교의식으로나 아침 조례처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신실하게 예배를 해야 되겠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한번 그런 예배로 주님을 만나보고 반드시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어떤 체험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배를 하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을 해야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금 더 확신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아셨어요. 우리가 표적과 기적을 안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다. 아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의심으로 꽉 차 있다. 이런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의심이 많으면서도 참 놀라운 건 어머니가 날 낳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날 낳으신 걸 나는 철석같이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영등포 이렇게 써 있는 버스라면 그 버스를 딱 탈 때 반드시 영등포 간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그저 아침에 저 뭐예요 이렇게 저녁에 잠을 자면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뜰 거라는 건 철석같이 믿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 그 이상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인 믿음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버지가 저분이구나를 믿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인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속으면서도 또 돈도 보내고 또 그러면서 또 살아가고 그래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먹는 밥에 누가 독약을 넣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이 밥은 안전할 거라고 그러고 먹는 거지요. 이상하게 그런 건 다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잘 안 믿어져. 그리고 잘 못 믿겠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는 이거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딱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해주셔야 되거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그냥 성령님이 오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어야 오는데 그게 단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을 통하여 간증을 하게 하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히스기야의 말을 좀 들어볼까요? 이사야서 38장을 보시겠어요.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추려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원래 히스기야도 그렇게 막 신앙이 대단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야, 이 어려움이 나를 망하게 하진 않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리어 평안으로 바꿔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 누구든지 다 있거든요. 욥을 보십시오. 엄청 고난을 겪었어요. 아들, 딸들이 10명이나 다 죽었다. 이건요 아마 미칠 것 같아요. 자식 한 명이 세상을 떠나도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10명이 다 죽었다. 그리고 몸에는 병이 들었다. 있던 재산 다 날렸다. 야, 이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이렇게 고통을 겪었던 욥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욥기서 42장을 한번 보세요. 욥기서 42장 5절을 딱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 가서 전에는 설교나 듣고 목사들은 원래 다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 그냥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보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야 이제 진짜네. 성경 말씀이 이게 거짓이 아니구나.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체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도 주시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그런 걸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하여 체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 시험, 시련, 고난 이런 체험이 좋겠어요? 아니면 방언, 예언, 병고치는 은사, 능력행함 이런 체험이 좋겠어요? 아무래도 후자가 훨씬 낫지요. 그래서 여러분 후자를 빨리 체험하는 방법은 그냥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 그 성령님이 오시면 전자의 문제들은 그냥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자가
훨씬 더 좋지 않아요. 이런 후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시시때때로 영적인 집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 한번 또 한 곳을 좀 볼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에 처음에 들어올 때 그냥 말로만 선교사님들이 말로만 했으면 우리 잘 못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말 들을 때 우리 초기에는 양귀자라고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네 어귀에 이렇게 오면 거기서 돌멩이 던지고 그래서 그 외국에서 왔던 분들이 눈 파랗고 코 뾰족하고 머리카락이 노릇으름한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전하는 그거를 어설픈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걸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실제로 나타나는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성령이 이것을 다 이해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번 성회를 통하여 그와 같이 다 여러분들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광고처럼 우리 수양관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우리 기도원 가면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고 다 말씀을 드려도 모두가 다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한 4분의 1쯤 가시겠지. 많이 가시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4분의 1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7 그러는데 제가 손을 다 못 펴서 그래요. 12이에요. 12. 그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같이 가자 하고 갔던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에요. 12명 중에 3명이 간 거예요. 그렇다면 몇 분의 몇이 간 거예요? 4분의 1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 다 갔으면 좋은데 4분의 1만 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한 반쯤은 아 이번에 어떻게든지 좀 나도 수양관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한 반쯤은 들겠지만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은 그 반 중에 또 반 그리고 결국 한 4분의 1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그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봤어요. 그 보신 분들이 몇 분인가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5명 그러면 안 되지요. 500명이에요. 500명. 500명이 보셨다니까요. 500명이 그걸 다 이렇게 봤는데 그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틈에 있던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500명이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서 승천하여 올라가는 걸 봤다고요. 그런데 몇 명이 기도를 했습니까? 120명이 기도했어요. 나머지는 안 왔어요. 500명 중에서 120명만 그 오순절날 거기에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 500명 중에 120명 되면 그냥 한
4분의 1이나 한 5분의 1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5분의 1, 4분의 1 법칙이 이렇게 대충 맞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하세요. 어떤 농부가 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 거는 하나도 결실을 못한 거죠. 길에 떨어진 건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또 돌밭에 떨어진 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햇볕이 쨍쨍 쬐니까 말라 죽었어요. 가시덤불에 뿌리에 떨어진 거. 그거는 좀 자라더니 가시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시 이렇게 갖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것만 30배, 60배, 100배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아멘, 옥토예요, 옥토. 그렇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4분의 1 법칙에 들어가는 거예요. 길밭, 가시밭, 그 다음에 돌밭, 그리고 옥토. 그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먹이고도 남도록 100배, 60배, 30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 4분의 3은 대부분 은혜만 받겠다고 그러고 대부분 이렇게 교회 가서 그냥 구경하고 청강생처럼 들어요. 그분들도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막 교회를 팔고도 붙이고 일하는 분들은 4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앞서서 일을 하니까 전체 교회 구성원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하지만 4분의 1에 사람들이 기도원에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꼭 피라밋 조직 같아요. 무슨 조직이요? 예, 피라밋 조직 같아요.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측근이 세 사람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나서 조금 가까운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70인도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120명의 그 성령 받은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았던 5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보면 아,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떤 분은 더 예수님 가까이 가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도 그렇겠구나. 천국에 가면 어떤 분은 해 같은 영광, 어떤 분은 달 같은, 또 별과 별이 다른 것처럼 다 영광이 다르겠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 그냥 그렇게 구경꾼처럼 한 것은 아마 구원은 받겠지만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진 자리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주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다 이렇게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에 하나님께 약속한 자리에 가서 기도하려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에휴, 하나님이 꼭 거기만 계시냐, 여기도 있는데 비 오는 날은 가서 굳이 그렇게 물속에 빠져가면서 거기서 앉아 기도할 게 아니라 편안하게 집에서 하나님께 찬송 불러가며 찬양 들어가며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한 사람은 비 맞아가면서 기도하러 다니고 한 사람은 편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응답받을 때 다르더라고요. 편안하게 집에서 기도했던 사람은 응답받을 때 뛰어다녀야 되고 그렇게 산에 비 맞으면서 기도하러 갔던 사람은 앉아서 편안하게 응답받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동감이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 애타면서 응답받는 것보다
편안하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싹 주신다면 그보다 더 좋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의 체험이 참 중요하지만 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한번 4장 2절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뭘 안 했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믿음을 플러스 시켜야 돼요. 듣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들어요. 예배 시간에 목사가 같은 목사가 설교를 해요. 그럼 다 그걸 듣기는 듣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들은 의례 그런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다 똑같은 소리 해 하고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생각하고 아멘 하고 믿음을 거기다 플러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의식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말씀에 믿음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만약에 잘 안 되거든 이런 기도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난 믿음이 없어요. 안 생겨요 믿음이. 그러니 하나님 내게 좀 믿음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성경에 보니까 애 병 고치러 왔던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아 믿어야 되겠구나.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믿음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딱 날 때부터 우리가 믿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성도도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럴 때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전에 이 사람이 했던 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더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 잠언서 28장 9절인데요. 이거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면 소용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잠언서 2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질 때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말씀을 안 듣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나는 방언 받았어 나는 뭐 했어 은사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막 체험적인 것만 신비로운 것만 쫓아가면 그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기도는 하지 않고 말씀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성경만 막 파고 들어가요. 이런 사람은 대부분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체험을 가지고 믿음이 점점 나아지면 그의 삶에는 수많은 간증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참 확실합니다. 옛날 기차를 보면 맨 앞에는 기관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석탄을 이렇게 가져가는 석탄 실은 차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차에서 이렇게 탁 석탄을 퍼갖고 막 불을 떼야 되니까. 그래서 맨 앞에는 기관차가 있고 그 뒤에는 석탄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객차들이 쭉 있어요.
이것처럼 맨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두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석탄을 집어넣는 것처럼 믿음을 자꾸 집어넣으면 그 뒤에 객차를 많이 끌고 가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체험들이 쭉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대로 말씀을 꼭 믿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